안녕하세요. 영화 헤어화에서 정소율 역을 맡은 한효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악역이라고 하면 악역일 수도 있는데 제 안에서 제가 연기한 소율이는 악역이 아니어서 네,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가게 되는 것 같은데 보면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. 제 모습이 저런 모습이 있구나, 저런 얼굴이 있구나 하면서. 네. 어떻게 보면은 연기적으로도 좀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내기 위한 마음이 참 괴로울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좀 쉽지만은 않은 촬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이 영화를 어떻게 봐주실까, 제가 연기한 정소율을 어떻게 봐주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좀 두려웠어요. 정말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찍은 영화를 뒤에 제가 노인 분장을 하고 나와서 네, 제가 잘 못해서 영화가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았고. 노인 분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. 근데 저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. 좀 넘치면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넘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추럴한 느낌을 좀 살려가는 걸 좀 택했고요.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 어땠어요? 괜찮았어요?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